네, 안녕하십니까. 첼리팜 소리의 첼리팜입니다.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오늘은 초저가 비용을 들여서 시골집 마당이나 아니면 농장에 스마트 팜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스마트 정원 전원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스마트 농장이나 스마트 전원주택, 스마트 시골집, 이게 뭐가 이렇게 무슨 편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, 기본적인 내가 외출했을 때 컨트롤하고 싶은 전자제품, 아니면 집 안에 앉아서 저 멀리 있는 전원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들이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싶을 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, 관수를 틀어서 물을 주고 있는데 내가 늘어져서 귀찮아서 물 끌어가기 귀찮을 때, 나 시키면 되지. 첫 번째 찬스, 제 아내를 불러서 시킨다. 두 번째, 스마트폰을 열어서 버튼 안을 누른다. 어떤 게 더 할까요?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제가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야 될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어요. 그럴 때는 바깥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켜놓으면 훨씬 더 제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. 전 세계 어디서든지 내 집에 있는 등을 다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. 스마트 농장이나 스마트 전원주택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, 와이파이의 음영지역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와이파이의 음영지역이 없는 거는 내가 핸드폰을 들고 왔을 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. 첫 번째 조건이. 저희 집 같은 경우 농장은 2000평인데 2000평 어디 곳에 가서도 저희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다 터져요. 한쯤 되는 지역에 이렇게 와이파이 중계기가 들어가 있어요. 이 와이파이 중계기를 통해서 또 연결해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가 콘센트가 있는 곳을 하나 설치해 놨고요. 여기도 보시다시피 와이파이 중계기, 이렇게 와이파이 중계기를 곳곳에 전기 콘센트 있는 곳에는 하나씩 다 꽂아 놨어요. 근데 여기도 콘센트가 있는 곳이죠. 콘센트가 있는 곳엔 어김없이 또 중계기가 하나 들어있죠. 이렇게 총 5개의 중계기가 밭 곳곳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와이파이 중계기 하나가 보통 한 50m 정도 벽이 없으면 그 정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, 저희 밭 같은 경우 대각선으로 막 연결돼 들어가니까 5개 정도의 와이파이 중계기가 들어가 있어요.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하나에 2만원 정도 하니까. 그렇게 하면 일단 이 밭에 모두 와이파이가 음영지역이 없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지역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와이파이가 이 농장의 전체에 다 잘 되면,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파이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필요하게 돼요. 간단한 전등이나 간단한 LED등이라든지 조명 같은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선오프를 저는 이용해요. 선오프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게 되면 한 3개에 2만원 정도 하거든요. 하나에 보통 한 7천원, 8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. 저 전등으로 들어가는 선오프 스위치예요. 얘가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. 소리 들리시나요? 응. 그쵸? 응. 자, 이것이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켰다 껐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케줄을 미리 입력해 놓을 수 있어요.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를 스마트폰에 설정을 해 놓으면, 만약에 뭐 저녁 9시에 불이 들어와서 저녁 11시에 꺼져라 라고 스케줄을 미리 해 놓으면 그 시간에 되면 불이 들어왔다가 그 시간에 되면 불이 꺼져요. 저희 관정에 와이파이 차단기입니다. 얘를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해서 이 관정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거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스위치는 4A 정도 되는데, 얘는 30A 이상으로 돼가지고 관정이 되게 고전력인데 고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그 밭의 끝선이기 때문에 여긴 중계기가 없어요. 중계기가 이제 여기까지 도달해서 여기까지만 대주면 되는 거거든요. 여기도 어김없이 선오프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. 선오프 스위치가 어떤 거를 컨트롤해 주냐면, 저기 보이면 저 등 있어요. 저 위에 등. 자, 등 여기서 컨트롤 해볼까요? 켜지죠? 꺼지죠? 자,
이제 모든 스마트 스위치들을 연결했으면 이거를 구글 홈에 가져와서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. 구글 홈에 들어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자 관정, 펌프, 대문등, 앞마당등, 뒷마당 이렇게 등등의 등들이 등과 관정들, 펌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관정을 켜고 제가 끄면 관정이 꺼져요. 이게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 하면 저희 집에서는 번개가 칠 때 이럴 때 관정까지 뛰어올라가서 잠글기가 힘들거든요. 전 번개 칠 때 물을 통해서 이게 에러가 나면 4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요. 10만원을 플러스 시켜요? 3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요. 그때 번개 칠 때 이걸 꺼놓으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관정을 껐다 켰다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 외부에서 예전에는 CCTV를 설치할 때 모든 CCTV를 설치해 놓고 길게 통신선을 연결해서 전부 다 모아서 8가닥, 뭐 4가닥을 모아서 DVR 기능에 DVR에 들어 집어넣어서 다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하면 저 끊어지고 단선도 이게 생기고 복잡해져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꾼 거는 IP 카메라를 이용한 무선 와이파이 CCTV를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. 저희 집 하나하나 보안 카메라, IP 카메라 무선으로 연결돼서 와이파이로 아까 중계기, 그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때 그 중계기와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카메라예요. 외부에서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인터폰 기능이 있어서 물건을 갖고 오면은 택배 IC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낯선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캡처돼서 실시간 저장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아,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을 더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 밭에 적용을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차츰 적용해 갈 예정입니다. 노즐 개폐기가 있어요. 그러면 노즐 개폐기를 이용하면 관수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관수 펌프의 노즐을 잠갔다 열었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되게 싸요. 선오프 스위치 같은 경우 하나에 아까 7,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와이파이 차단기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. 그렇다면 관수 펌프 2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등 4개 정도 켰다 깠다 3개가 27,000원이니까 뭐 넉넉잡고 전등 6개를 컨트롤하고 그럼 전등 6개 컨트롤하는데 4만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차단기 2개 정도 설치하면 4만원 그럼 8만원 아까 전체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까 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. 제가 2,000평인 때 보통 가정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2개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. 그러면 20만원도 안 들여서 이 밭 전체의 외부, 실내, 실외에 총 털어서 내가 운영하고 싶은 전자제품을 운영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지는 곳에서 이 전자제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격이 2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초저가의 비용으로 이 넓은 밭을 와이파이가 모두 되는 지역으로 또 무선으로 전자제품들 관정, 관수모터, 그 다음에 조명들, CCTV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렇게 초저가 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구독과 알림 설정, 또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덥다.